고령하게 돈을 아껴서 다니시던 거. 저희 주주분이 시작하시는 저는 현재 그 영상하고 사진으로 밥 벌어먹고 있는 사람이고요. 네, 이름은 박병성이라고 합니다. 레터를 보고 꼬막이 그걸 보는데 그냥 눌러볼까 이러고 그렇게 하는 거 몇 년간? 2년, 3년? 이제 3년 차 접어든 것 같아요. 네. 만족하시나요? 예, 저는 만족합니다. 그냥 보도 나오는 것만 봐도 역시 이 언론사는 존재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어떤 이게 바로 이 언론사의 존재 이유지라는 생각이 외국의 대학교를 만들어서 예 맞아요 순복음교에 정확한 답변을 피하던 고 목사는 갑자기 취재진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. 나 그럼 식사 못 해요. 어? 아니 미안해. 아니 안 주셔도 돼. 아니 저희 뉴스 탑과 후원. 아니야 뉴스 탑과 후원.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. 그러면 지금 받을 수는 없어요. 응? 지금 받을 수는 없어요. 식사라도 좀 괜찮은 거 같아요. 받을 수는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런 것들은 정말 탐사 보도를 하지 않으면 알기가 정말 어려운 내용이잖아요. 그래서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, 사실. 그거랑 그 다음에 논문, 가짜 학회에 대한 그게 진짜 웃겼던 게 직접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으시는 그 과정을 보는데 일단 너무 웃겨서 일단 학회를 가기 위해서 논문을 써야 되죠. 그 MIT에서 그 사이젠이라고 사이젠? 그게 사이언스 제너레이터라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논문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이트 있어요. 차라리 그거 써가지고 확 과연 가능할까? 이름만 넣으니 진짜 자동으로 1초 만에 논문이 나왔다.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고 일단 저희 네. 네, 그건 진짜 재밌었어요. 네네네. 네. 국제학술계획. 이제 이게 영어로 써야 돼, 영어. 아니,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하는 건 아는데. 가방, 그게 짧아요. 그, 우열 씨는 전공이. 인터뷰하는 중입니다. 네. 앞으로 뉴스타파의 역할, 바라는 점, 뉴스타파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.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말이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얘기를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진보꼰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때 깨달았죠. 나 또한 너무나도 강한 어조로 나의 내가 믿는 어떤 신념이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좀 더 부드럽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. 제한된 시간 안에서 되게 편한 얘기를 풀어서 잘 전달을 한다는 게 어려운 얘기지만 그것에 대한 고민도 계속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까지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조금만 오른쪽으로.